완전 초신사. 진짜 가볍고 에어리하게 발려요. 그 주름 사이사이 하나를 포토샵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좋잖아요. 4월에 출시되자마자 올리브영 1위도 하고 테스트 때부터 써보고서는 진짜 이거 언제 출시되나 제가 테스트를 박박박박 긁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진짜 가격마저 감동이죠.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쏟아지는 신상들 중에서 제가 오늘 역대급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색조 진짜 잘하는데 어디예요?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다들 아시죠? 저도 진짜 애정하고 격하게 좋아해서 영상에서 지겹게 소개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저랑 웨이크메이크랑 같이 공동 개발로 틴트까지도 개발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여름 트렌드에 맞게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가 블러링 팟으로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훨씬 더 에어리한 느낌으로 진짜 블러 찾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크메이크 신제품인 블러링 팟 전 색상뿐만 아니라 퍼스널 컬러별로 또 나눠보려고 하고 꿀 조합과 꿀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것만 소개를 하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조금 흥분한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웨이크메이크 제품 중에 제가 진짜 잘 쓴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좋다고 영상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제가 항상 꺼려진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웬걸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 몰랑이분들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 초신사 피부타입 피부결 고민을 저격해서 취향껏 맞춰서 쓸 수 있는 매끈한 프라이머 밤도 출시가 됐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에는 너랑 나랑 아랑 소식까지도 있으니까 우리 몰랑이분들 집중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웨이크메이크에서 신제품 오버 블러링 팟을 출시했어요. 요즘에 이런 블러링 팟이 트렌드고 유행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블러링 되는 팟 타입과 웨이크메이크가 어떤 점이 다른지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짚고 가면 훨씬 더 좋겠죠. 저도 기존에 블러링 되는 팟들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기존 제품들이랑 웨이크메이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진짜 가볍고 에어리하게 발려요. 공기를 머금은 듯 가볍게 미끄러지는 제형으로 침없이 밀착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제가 손바닥에 주름이 꽤 많거든요. 손바닥에 문질러봐도 끼임도 없고 그 주름 사이사이 하나를 포토샵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오버립이나 블러링에 신경 쓰시는 코덕분들이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진짜 가벼운 제형감으로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레이어링해서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에 여러 가지 팟 타입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특유의 뭉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웨이크메이크에서는 에어리 포인트를 잡아 립 앤 치크, 섀도우 포인트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제품은 얼굴 전체 어디에 올려도 블러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메이크만의 제형감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딱 느껴져요. 총 8가지 컬러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섀도우와 명도가 동동 뜨지 않아서 뮤트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얼굴 전체에 어디에 발라도 겉돌지 않기 위해서 뮤트한 계열의 컬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웜톤 컬러는 1호부터 4호까지, 쿨톤 컬러는 5호부터 8호까지예요. 1호 뮤티드 베이지는 소프트한 컬러로 코랄 베이지 컬러인 게 눈에 띄죠. 웜톤의 베이스 컬러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봄 웜, 가을 웜에게 추천드려요.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살구톤으로 웜톤이라면 명도 크게 타지 않는 컬러감이고요. 2호의 로즈 베이지는 뮤티드 베이지랑 비교하면 조금 더 코랄 핑크톤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청순한 산호 색상인데요. 로즈 컬러의 채도를 더 빼서 뮤트하게 올라가는 컬러로 봄, 웜, 라이트의 브라이트까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3호는 블레싱 코랄입니다. 맑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발색되는 브라이트 코랄 색상인데요.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준 느낌이죠. 4호의 넛 브라운인데요. 가을 웜톤에게 추천하는 너티드 브라운 레드 컬러예요. 세련된 느낌으로 기존의 워블픽 4호를 잘 사용했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깊이감이 느껴지는 레드 브라운 컬러로 안정감 있고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매력이에요. 5호는 인디아 로즈 컬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쿨톤 컬러인데요. 여름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뉴트럴 핑크 컬러예요. 차분하면서도 소프트하게 올라가는 색감으로 립 베이스로 활용도가 높은데요. 오버립 연출할 때는 입술 색감을 정리해주기에도 좋고 블러셔로 활용한다면 톤온톤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6호는 로우 핑크입니다. 웨이크메이크에서 4월 증정으로 출시했었던 블러링 팟 2호 핑크 베이지와 동일한 컬러예요. 이때 인기가 정말 많았었던 컬러로 이번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쿨톤 분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가장 뜨거웠었고 여쿨이라면 메인 컬러로 겨울 쿨톤이라면 베이스 컬러로 추천을 해요. 7호는 모브 핑크입니다. 앞서 소개한 로우 핑크에 모브 톤이 조금 더 가미된 컬러인데요. 모브 핑크 또한 증정 기획으로 출시했던 3호 모브 베이지와 동일한 컬러 세련되면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로 추천해요. 8호의 베리 플럼입니다. 겨울 쿨톤 분들을 위해서 출시한 컬러인데요. 모브 핑크와 비교하면 조금 더 퍼플톤이 느껴져요. 체리톤으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5호와 6호 같이 레이어링 해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제가 새로 출시한 블러링 팟 소개를 했고 베이스로 추천하는 컬러는 웜톤이라면 1호, 쿨톤이라면 5호를 추천을 드리고 봄웜과 봄 브라이트라면 1호와 3호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 웜톤이라면 1호와 4호를 같이 사용해주세요. 쿨톤 분들이라면 꿀조합할 수 있는 컬러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쿨톤 분들 중에서 브라이트나 명도가 높은 걸 찾는다면 5호와 6호를 섞어주면 좋고요. 베이직한 컬러로는 7호와 8호를 섞어줘도 괜찮아요. 겨울 쿨톤 분들이라면 5호와 8호를 레이어링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 4월에 출시되자마자 올리브영 1위도 하고 저도 랑돈랑산으로 제 돈 주고 너무나도 잘 썼던 아이템 이었거든요.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도 하고 영업도 진짜 찐으로 했었는데 제가 지겹게 소개했었던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써본 몰랑이분들 알 거예요. 이거 진짜 좋잖아요. 메이크업 톤에 맞게끔 내 피부 톤에 맞춰서 혹은 나의 니즈에 맞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쓰자마자 뭔가 모공 지우개처럼 얼굴 전체가 블러링이 되는데 모공만 슉슉슉 가져가주면서 피부 톤이 뽀얘지는 게 저는 써보고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요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애정하고 모공이랑 피부결, 톤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요거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도 비슷한 댓글 남겨줬었거든요. 안에 내장캡이 없다 보니까 파우더 가루가 새고 묻어나고 양 조절도 어렵고 휴대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집에만 모셔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몰랑이 분들도 비슷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 끝이냐? 아니죠.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초로 내장캡을 같이 증정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쉬움 0.0001%까지 제대로 잡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더가 진짜 아쉬우셨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호의 페일 클리어 퍼플 블루의 피그먼트로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파우더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고 인기도 제일 많다고 하니까 깨끗하고 뽀용뽀용한 피부톤을 찾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2호는 라이트 스킨입니다. 아이보리, 옐로우, 핑크 피그먼트로 조금 더 화사하게 톤업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내추럴한 피부톤과 핑크 베이스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3호의 새틴 핑크는 살짝 미세한 펄 피그먼트가 느껴지는데 하이라이트용이나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 같이 증정으로 드리는 이 브러쉬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영상에서 증정으로 주기 아까울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밀착력 있게 파우더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가볍게 눕혀서 얹어주면 모공 하나하나 블러 처리된 듯한 느낌으로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톤끝 차이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웨이크메이크의 신제품이에요. 신상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픽서 매끈 프라이머 밤입니다. 저는 미리 써본 제품이긴 하거든요. 테스트 때부터 써보고서는 진짜 이거 언제 출시되나 제가 테스트를 빡빡빡빡 긁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격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매끈 프라이머 밤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서 이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사용을 했잖아요. 짜고 손으로 묻히고 얼굴에 덜고 문지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과정들 지금부터 다 접어두세요. 프라이머를 밤 타입으로 출시를 했어요. 또 나의 스킨케어에 맞춰서 또 내 피부톤에 맞춰서 또 나의 니즈에 맞춰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타입으로 피부 타입, 베이스 제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1호의 포어 블러링은 유분을 잡아주고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제품이거든요. 여름의 찰떡으로 베이스가 진짜 제대로 픽싱되는 느낌이에요. 첫 느낌은 뭔가 촉촉하고 매끄럽게 올라가는데 마지막은 살짝 보송한 제형감으로 수부지, 지성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같이 여름에 쓰기 완전 가볍고 딱 좋을 것 같거든요. 2호는 수분 부스팅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수분 미스트를 끼얹는 듯한 느낌으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쿨링감이 정말 좋거든요. 메이크업 지속력이 약하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 메이크업이 들떠서 올라오시는 분들, 각질을 촘촘하게 메꿔주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수정 화장용으로 정말 좋다 보니까 건성 속 건조 수정 화장 제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웨이크메이크의 진짜 핫한 신상들 그리고 디벨롭된 제품들까지도 만나봤는데요. 조금 기대되는 제품들이 어떤 건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웨이크메이크와 너랑 나랑 아랑이 만나가지고 라이브 소식까지도 전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수프를 살짝 해보자면 베이스 세트로는 2만 원대에 만나볼 수도 있고 블러링 팟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2+1으로 준비를 했었고 개당 6,000원 정도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가격마저 감동이죠? 너랑 나랑 아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구성인데요. 오버 블러링 팟 2개, 정가 28,000원에 최종 혜택가 19,800원이고요. 여기에 증정으로 블러링 팟 1개 더 스머지 브러쉬가 같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버 블러링 팟 4개를 구매했을 때 정가 56,000원에서 최종 혜택가 33,600원인데요. 여기에 블러링 팟 2개 더 스머지 브러쉬 2개, 에나멜 파우치까지 증정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끈 프라이머 밤과 멀티 파우더 구매 시 정가 52,000원에 최종 혜택가 26,900원인데요. 여기에 밤 퍼프 2개와 미니 쿠션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 블러링 팟 정가 14,000원에서 최종 혜택가 9,900원입니다. 단품 두 번째로는 프라이밍 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가 23,000원에서 최종 혜택가 14,600원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밤 퍼프 2개가 증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품으로는 스테이 픽서 멀티컬러 파우더인데요. 정가 29,000원에 최종 혜택가 18,300원. 여기에 브러쉬와 투구 키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웨이크메이크와 너랑 나랑 아랑이 함께하는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물랑이분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